MBTI 심리 테스트. 수업 도중 옆반에 좀비가 나타난다면? 갑자기 옆반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비 묻은 친구들이 복도를 내달리고 있다. 저것은 바로 좀비다. 수업을 듣던 도중 옆반에 좀비가 나타난 상황. 당신은 어떤 타입입니까? 8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세요. 1. 좀비 출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2. 좀비 출현에 대한 대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한다. 3. 좀비 출현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깊이 느끼고 반응한다. 4. 좀비 출현에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며 대처한다. 5. 좀비 출현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 6. 좀비 출현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7.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한다. 8.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당신의 MBTI 타입을 연결해보세요. 번호에 숨겨진 기능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립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A. 좀비가 발생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분석. B. 좀비가 발생한 현재 상황을 빠르게 대응하며 분석. 1번과 A를 선택한 당신. 민지, 옆반의 좀비라고? 소리에 반응하나? 어디서 나온 걸까? 좀비가 괜찮은 건가? 안 물리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인티비였다. 1번과 B를 선택한 당신. 인티, 일단 문부터 잠가야지. 이걸 띄워놓고 이걸 무기로. 야! 좀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이티비였다. 2번을 선택한 당신.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A. 전략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며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 B. 전략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2번과 A를 선택한 당신. 에티제, 저게 뭐야? 지금 당장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해. 부산행 영화에서 보면 좀비는 보통 소리에 민감하잖아. 핸드폰 벨소리 크게 하고 저쪽으로 던져. 전략대로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과거에 입증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에티제였다. 2번과 B를 선택한 당신. 엔티제, 다른 사람들이 선점하기 전에 매점으로 빠르게 이동하자. 식량이 제일 중요해. 좀비한테 물려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수 있어. 전략대로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엔티제였다. 3번을 선택한 당신.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A. 좀비 출현에 두려움 등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며 다양한 방법을 탐구. B. 좀비 출현에 두려움 등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며 현재 상황에 빠르게 대응. 3번과 A를 선택한 당신. 인프키. 헐, 좀비라고? 허, 그거 혹시? 실화임? 아, 어떡해. 좀 전까지 사람이었는데 어떡해. 자신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느끼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 인프피였다. 3번과 B를 선택한 당신. 인프피. 너무 무서워. 울리기 싫어. 아! 이쪽이야! 동아리실에 컵라면이랑 간식 있어. 자신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느끼고 현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인프피였다. 4번을 선택한 당신.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A. 주변 사람들과 분위기를 주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B. 주변 사람들과 분위기를 주도하여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 4번과 A를 선택한 당신. MPJ, 다들 무섭고 불안할 거야. 이 상황에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 근데 흥분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좀비 사태가 더 심각해질 상황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주변 분위기를 읽고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엠프제였다. 4번과 B를 선택한 당신. 엠프제, 다들 괜찮아? 좀비 영화 보면 물리지 않으면 괜찮았었잖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버틸 수 있을 거야. 다들 무섭겠지만 힘을 내보자.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주도하기 위해 과거에 입증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F제였다. 5번을 선택한 당신.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A. 좀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이행. B. 좀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5번과 A를 선택한 당신. 인티제,
지금 3층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 같아. 근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오래 같이 있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매점이나 식당을 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자. 좀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보고 효율적으로 대피할 방법을 찾아 이동하는 게 좋겠어. 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좀비를 파악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인피제였다. 5번과 B를 선택한 당신. 인피제. 좀비는 감염이 빨라서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인터넷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일단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다들 불안하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해. 쟤는 평소에 하는 걸 보면 분명 문제를 만들 것 같아. 2인원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 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주변 분위기를 읽고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인프제였다. 6번을 선택한 당신.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A.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B.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며 좀비를 분석. 6번과 A를 선택한 당신. MVP. 옆반 좀비래. 창문. 창문 쪽에 그거 한번 조금 사고 났을 때 타고 내려가는 거. 근데 이게 리얼 사실임? 아, 무서워. 따따따따따 구해줘요.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생존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MVP였다. 6번과 B를 선택한 당신. MP! 물리면 몇 분 만에 좀비로 변하는 거야? 받아라! 이야! 나 심장 뛰는 거 보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은 가능하겠다! 다양한 생존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좀비의 패턴을 분석하는 MTP였다. 7번을 선택한 당신.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A. 과거의 경험과 입증된 데이터를 적용하고 주변 분위기를 고려함. B. 과거의 경험과 입증된 데이터를 적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구상. 7번과 A를 선택한 당신. 그제 좀비 영화 부산행에서 좀비가 소리에 민감했었잖아. 다들 불안하겠지만 진정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자. 과거의 경험, 입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이프제였다. 7번과 B를 선택한 당신. 이제 좀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랑 똑같아. 좀비 영화에서 좀비한테 물리면 감염되잖아. 물리지 않게 조심해. 방송을 보니까 대피소가 꽤 가까워. 여기 가운데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야 해. 그쪽으로 이동하자. 과거의 경험, 입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피즈였다. 8번을 선택한 당신.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A. 현재 상황에 집중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B. 현재 상황에 집중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좀비의 행동을 분석. 8번과 A를 선택한 당신. FP. 하! 좀비? 너무 싫어! 문답아! 저쪽! 현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FP였다. 8번과 B를 선택한 당신. 에티. 뭐야! 의자! 일단 막아! 얘네 문을 못 열어봐! 그냥 밀고 있어! 현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좀비의 행동을 분석하는 FTP였다. 각 번호에 숨겨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I 좀비 출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2. T 좀비 출현에 대한 대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 3. FI 좀비 출현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깊이 느끼고 반응하기. 4. FE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며 대처하기. 5. NI 좀비 출현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6. NE 좀비 출현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7. SI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 이해하기. 8. SE 현재 상황에 집중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같은 MBTI 유형이라도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가 달라지는 것. 핵심 선호 기능을 이용한 사고가 선호 기능인 MBTI로 연결된다. SNPF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여 저 선택지를 골랐는지 테스트해보세요.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로 SNT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이고 비핵심적인지를 구분하여 티저얼과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찾아보세요.